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.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.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. KBS 어린이 합창단으로 어릴 때 KBS를 가셨지만 그래도 방송 데뷔를 오차 우연찮게 하신 거는 그래서 조영남 선배가 끌고 가신 게 결국 데뷔가 되신 셈이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PD들도 만났고 그래서 방송 구경도 했고 네. 사고를 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만난 분이 저는 아주 훌륭하고도 좋은 형이었는데 네. 또 그 형도 약간 좌회전 우회전 정돈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. 영남이 형 얘기하시는 거죠? 예, 예, 예. 아니,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송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제가 형 아우간에 그런 걸 얘기하지 말아야 돼서 얘기를 안 했죠. 네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윤여정 그분하고 연애를 할 때예요. 네. 군복을 입고 두 사람이 연애하면 눈에 띄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삼각 데이트를 시작했어요. 아. 제가 꼬봉으로, 아, 꼬봉이란 말. 제가 이제 방자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, 저를. 네? 세 명이. 아. 그 바람에 이제 밥도 얻어먹고 제가 네. 그러는데, 근데 조영남 그 형이 좀 약간 과시욕은 좀 있어요. 그 지구 레코드를 한번 가더라고요. 네. 제가 그런 걸 안 해요. 그냥 갔더니 여기 지구 레코드 사래요. 그러더니 아마 입대 전에 녹음을 하고 돈을 받을 게 있었나 봐요. 아. 근데 저희가 그때 아마추어로 방송에 출연하면 1,500원을 받을 때예요. 네.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. 1,500원인데 그 형이 그날 100만 원을 받더라고요. 와. 그러니까 저는 와. 이 100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주네 또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. 이게 돈 띠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걸 탁 꺼더니 탁탁 치면더니 야, 너 이런 돈 받냐? 그래요. 그래서 못 받죠.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스카라 극장 있는 쪽이었는데 네. 걸어서 어디 종로쯤 왔는데 이까지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는 거예요. 그러더니 윤여정 씨가 아유 왜 그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다음에 땅에다 탁 던졌어요. 100만 원을? 네. 오. 땅에다 그냥 탁 장난삼아 던졌는데 끈이 풀어졌어요. 딱 풀어졌어요. 묶은 끈이? 네. 그 저는 가만히 있었죠. 왜냐면 저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그랬잖아요. 야 뭐해 나 빨리 잡아 그래 잡아요 그래. 왜 잡아? 뭐 그때 뭐 지나간 사람들이 막 자꾸 난리가 났어요. 그 큰 뭉치는 남아있고 한 열대 장이 날아가는데 결국 94만 원 회수 됐는데 그들이 6만 원 빠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던 사람이 말이야. 응?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더니 제대를 해가지고 나서 저기 미국을 가더라고요. 미국을 갔어요. 그러더니 귀국 공연이라고를 하는 거예요. 송창식 선배, 뭐 윤형주, 뭐 이런 동기타 형들하고 제가 탁 갔는데 영남 형이 반갑고 저러다가 저를 탁 보더니 너, 야 너 말이야, 아 넌 정말 나 아까워 죽겠네. 넌 미국에 말이야 지금 코미디언, 코미디도 아니야 코미디언 자니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 아주 가깝게 지내거든. 내가 너 얘기를 했지. 당장 데려오라는 거야. 너 가셨니? 근데 그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서 그 유학 중에 잠깐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야 돼요.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여권이나 이런 게 엄할 때라 여권 수속을 하게 되면 6개월 걸리고 그 더군다나 지금 군복무를 안 했잖아요. 그럼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. 미국 부자 나오지도 않지. 나오지도 않아요. 근데 야, 너 다음 주에 갈 수 있니? 어? 그래서 아, 형 가긴 뭐 어디를 미국으로 어떻게 가니까 아깝다. 그랬어요.
그냥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. 그러더니 1년에 또 나왔어요. 조은남 씨가. 어. 방학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. 너 쟈니 오는 말이야. 네가 그 글만 써주잖아. 어. 그 라이터들이 몇 명 있어요. 어. 미국에서는 코미디언 라이터만 해도 평생 먹고 살아. 어. 미국의 현실은 모르지만 어.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제 생각에. 내가 너에게 했더니 지금 당장 데려오라는데 아, 뭐 그래서 아, 아쉬워하더라. 뭐 그래요. 어.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제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. 어. 미국을 가는데 김세환 씨하고 같이 갔어요. 에. 미국 공연을. 에. 그래서 LA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조용필 씨하고 이제 짐을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누가 아 우리를 맞으러 잔이훈이 나왔대요. 오. 그래? 그랬더니 저쪽에 잔이훈 씨가 있더라고요. 어. 잔이훈 사진 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짐 모든 걸 놔두고 막 뛰어갔죠. 안녕하십니까? 그랬더니 아우 그 일행이세요? 그래서 아 어. 제가 바로 고용수입니다.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일행이시냐고요. 그래서 네 제가 고용수입니다. 그랬더니 아 같이 왔나 봐요. 뭐 아, 제가 코미디니까 아, MC구나. MC로 왔어요? 그래서, 아, 제가 저 조영남 씨가 저 얘기하니까 조영남이 누구죠? 그래서 아 순간적으로 이게 일이 그렇쳤구나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덮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아, 왜 딜라일라 노래를 한국에서 히트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신학교에 어, 노래하는, 아우, 저 교회에서 노래하는 안경 쓰는 사람 얘기하나요? 그래서, 예? 그래서, 아, 예, 했더니, 아우, 내가 한 번, 그러니까 두 번 봤어요, 그래. 예? 그런데요, 그래서, 안 해요, 그냥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러고서 가버렸어요. 그래서 내가 교육 과정에서 따졌죠. 근데 그 형 알죠? 내가 형 잔유를 만드니까, 그 형은 입장 만난 전부 두들기는 버릇이 있어요. 많이 두들길수록 많이 잘못한 거예요. 근처를 다 두들기더라고요. 저 영남이 형은 기인이 아닌데 기인이고 싶어 해요. 어. 기인이고 스스로 기인이고 싶어 해요. 어. 그래서 그렇게 본인을 기인으로 유도를 하는 이 강행이 있더라고요. 윤여정 씨하고 말썽이 되고 나서 뭐 삐모 여사하고 한동안 살았어요. 어. 쭉 같이. 어. 상당 기간을 사니까 제가 보기에 뭐 하니까 이제 결혼하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야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.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. 연인으로. 네가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.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. 그러더니 오늘 전화가 왔어요. 어. 영순이, 저 말이야 다음 달에 나 결혼하게. 어, 유성이하고 둘이 네가 계획을 한번 짜봐라. 그래요? 그래서 저물 언제 하세요? 어, 형이 이혼하고? 그랬어요. 근데 전화 탁 끊더라고요. 어. 들킨 거예요. 들킨 거예요. 예? 그래서 그 결혼식을 했죠? 네. 결혼식을 하고 나서 곧 헤어졌죠. 왜냐면 결혼식을 할 리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함께 살았던 그 명분에 대해서 예우를 한다고 결혼식을 해준 것이야. 그걸 제가 왜 기획을 해줍니까? 지금도 연락 자주 하십니까? 종종 오는데 최근에 그림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. 네. 네? 그림 사건으로 본인이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. 네. 속도 상하고. 네. 그러니 몇 차례 연락이 왔어요.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. 근데 보통 그럴 때 전화 오는 거는
편들어 달라는 뜻이거든요. 네? 그렇죠. 그리고 당연히 편들어 줘야 되고요. 그래서 뭐 더군다나 이제 수우를 했잖아요.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이 항소를 했고 이유가 있다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형이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뭐 잘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노래로 내가 형 노래로 그 답을 대신해 줄게. 그랬죠. 그 영남이 형한테 해준 노래 한번 들려주시죠. 그 전화로 한 거라 뭐 이게 가수가 노래하는 건 좀 다릅니다. 네. 전화로. 네. 조용남 씨 노래니까. 아오. 미켈란젤로 성당 벽화도 절반은 조수가 그렸고 디즈니 만화 백설공주는 100% 제자 자기죠. 세상은 변하는데 참 억울해라. 나 어느 절간에 머리를 빡빡 깎고 아주 엄한 스님 밑에서 마당 쓸고 염불하고 목탁을 쳐도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진 나는 무죄랍니다. 원래 2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2절은 또 예수님 말씀 성경책도 결국은 제자가 썼고요. 예수님께서는 성경책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. 그렇죠. 다 제자들이 쓴 거죠. 그렇죠. 그랬더니 야 영수야 그 가사 좀 나한테 보내라고. 군사 독재가 있고 그럴 때라 두 번의 큰 시련이 있었어요. 우락부락한 그 국회의원이 한번 우리 자리로 온 거예요. 그냥만이 안하지 마. 저를 딱 보더니 왜 이렇게 코미디가 요즘 웃기는 게 없어. 국회에서 다 웃기는데 우리가 웃길 게 뭐가 있습니까. 나는 말을 함부로 하네. 그래서 이 자식이 그런 말이 험하게 나오는 거예요. 국회의원만 없었어도 우리가 참 좋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?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. 선거 날 하루 놀았잖아요. 참 고맙습니다. 그랬어요.